밀었어. 아파트? 이게 뭐야? 괜찮아요? 이렇게 불쌍한 척하고 있어, 이거. 아유, 아팠다. 아팠다. 여파리 땜빵 났어요. 코드는 왜 많이 없어졌지? 탈라면 이제 안 보이지? 응? 무슨 생각하고 있어? 제가 최근에 인스타에서 보고 그 치크네일이라는 거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젤네일 재료를 진짜 오래간만에 샀어요. 네일샵에서 받으려고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기본 8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재료를 제가 구매하면은 더 싸게 할수 있어서 담아봤더니 5만 원 안쪽으로 나와서 그냥 제가 해보려고 해요.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젤 램프도 다시 새로 샀고요. 기본 케어는 다 했고 베이스부터 발라볼게요. 이거 젤네일 쉽게 제거해줄 수 있는 피로프 베이스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바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젤네일 하면서 한 번도 발라본 적은 없는데 한번 해보려고 샀어요.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미경화 젤까지 다 닦았습니다. 이쪽이 피로프 베이스 바른 쪽이고, 이쪽이 안 바른 쪽. 이렇게 됐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베이스 컬러를 바를 건데, 젤네일 중에서 검색했을 때좀 저렴하면서 컬러도 많은 걸로 구매를 했어요. 이거 갓젤이라는 걸 구매를 했고, 베이스는 약간 스킨톤으로? 이런 컬러예요. 한번 발라보고 아니면은 지워야 되죠. 이쪽은 얇게 두 코트를 발랐습니다. 확실히 바른 게 약간 피부 베이스 바른 것처럼 좀 정돈된 느낌이라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나머지도 다 하고 올게요. 아무튼 이렇게 다 했고 그다음에 이 가운데 이렇게 볼터치로 물들인 것처럼 뭔가 수채화 같은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요거를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요렇게 생긴 붓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구매를 했습니다. 요게 없으면은 그 스펀지 팁 있잖아요. 아이섀도우 바르는 그런 걸로도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치크 혈색 도는 이런 붉은 컬러로 해주도록 할게요. 이거 저도 한 번도 안 해본 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이거를 좀 이렇게 덜어가지고 발라볼게요. 이렇게 제일 연하게 해서 겉에를 한번 한 다음에 안쪽에 한번더 그라데이션을 하는 방법으로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줬고 하기 전에 라인을 그려줘야 됩니다. 여기 끝에다가 프렌치로 아주 얇게 라인을 그려줄 거고 붓도 샀어요. 이거 화홍붓 얇은 건데 이걸로 라인을 제가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왼손은 어떻게든 할수 있겠는데 오른손이 큰일이네. 이렇게 그려줬어요.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아. 이 프렌치 그리기가 진짜 쉽지 않아요. 왼손이니까 오른손으로 어떻게 그리긴 했는데 이제 왼손이 문제예요. 근데 디자인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나머지도 빨리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파가 엄청 많이 자랐죠. 근데 지금 이게 미래야. 미래야. 이게 일정 크기 이상으로 지금 자라지를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속도가 더뎌진 것 같아서 제가 책을 읽다가 비료를 한번 뿌려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소에서 이렇게 생긴 비료를 한번 사왔습니다. 이렇게 알갱이로 되어 있어서 그냥 뿌려주기만 하면 된대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줘보려고요.
이렇게 알갱이로 생겼고 이거를 숟가락으로 떠서 뿌려줄게요. 이게 뿌리에 닿으면 안 되고 조금씩 뿌려줘야 된대요. 강아지가 먹을 수도 있으니까 떨어지지 않게 조심히 조심히 뿌려주고 이게 녹아서 잘 흡수될 수 있게 물을 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몬스테라도 두 개 키우고 있는데 여기에도 조금 뿌려줄게요. 짜잔,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큰맘 먹고 진짜 고민하다가 큰맘까진 아닌데 제가 커피 머신이 되게 많잖아요. 전자동 커피 머신도 있고 캡슐 커피 머신도 있고 그리고 일리캡슐 커피 머신도 있고 에스프레소 머신도 있고 그래서 이걸 살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구매를 해버렸습니다. 요거는 밀리타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아로마 보이라는 이제 드립 커피 메이커예요. 되게 전통 있는 커피용품 만드는 브랜드고 한번 열면서 보여드릴게요. 진짜 작다. 제가 이걸 구매한 이유도 사이즈가 작아서 구매한 것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구성품은 이렇게 본체가 들어있고 그리고 드리퍼 그리고 서버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버가 진짜 조그매요. 그리고 드리퍼는 그냥 플라스틱인 것 같고 그리고 이거 뚜껑이 들어있어서 이제 드립을 내리고 나서 이제 컵에 따를 때 이렇게 닫을 수 있는 뚜껑도 같이 들어있고요. 이쪽에 전원을 온오프 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 그리고 물을 따라서 이제 계량할 수 있는 이런 계량선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이제 물줄기가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얘는 물을 끓일 필요가 없이 그냥 커피 원두만 분쇄해서 이렇게 놓으면은 알아서 이제 드립커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요즘 에스프레소 기계보다 드립커피를 더 많이 마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매를 한 거고 여기 바닥에 이렇게 플레이트에서 열이 나와서 40분 동안 따뜻하게 먹을 수 있도록 얘가 보온을 해준다고 합니다. 사용 방법은 원두커피 갈아놓고 물 붓고 이것만 딱 키면 끝이에요. 너무 쉽죠?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선을 깔끔하게 원하는 길이만큼 정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홈이 되어 있고 이 줄은 한 45cm 정도? 굉장히 짧아서 연장 어댑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커피 여과제도 필요한데 이제 밀리타께 품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탐사 제품을 구매했는데 이게 사이즈가 맞다고 하더라고요. 뿅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 커피를 갈아서 부어주면 돼요. 한번 해봐야지. 지금 한 6시쯤 돼서 디카페인으로 마셔볼게요. 이거 먼저 한번 청소하고 물 한번 쫙 뺀 다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에 얼음을 이렇게 약간 넣었고요. 분쇄 온도는 18g 부었고 기존보다 아이스로 먹을 거라서 살짝 가늘게 했어요. 장착을 해서 이 물줄기가 딱 가운데에 잘 오도록 놔주고 물은 총 180g이 나오도록 1번 눈금 조금 넘게 제가 모르고 촬영 버튼을 안 눌렀네요. 짠. 요즘 그 발뮤다 제품 70만원, 80만원짜리도 되게 인기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가성비로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맛있다, 맛있다. 양배추를 먹는 강아지. 양배추 먹방 있겠습니다. 아 맛있어. 맛있지? 너무 맛있지 양배추. 빵! 양배추 먹고 싶은 사람 빵!
맛있어요, 양배추가. 에이, 누가 성질 부려? 응? 누나가 다 해주는데. 야, 이것도 잘라버린다. 하지 마? 하기 싫어? 그럼 해야지. 지지 않네, 지지. 광견병 주사도 맞아야 돼? 속았냐? 아울렛 가서 쇼핑을 좀 해왔습니다. 간단하게 하울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이거 라코스테에서 산 것부터 짠. 저는 후드티를 샀어요. 지금 계절에 무슨 후드티냐 하겠지만 예쁜 디자인은 가을에 가면은 또 못 사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미리 사놔야 돼요. 이렇게 라코스테 로고가 있고 색깔이 진짜 어떤 색이냐면은 버터 컬러예요. 아이보리랑 베이지의 중간 정도? 이게 카메라로 색감 표현이 안 되는데 진짜 뽀얀 그런 버터 컬러. 그리고 목에 후드끈도 이렇게 두껍거든요. 그래서 더 귀여운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라코스트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가격이 이제 어느 정도인지 아는데 점점 진짜 매년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후드티 하나 20만 원이라니. 근데 요거는 아울렛에서 사가지고 이게 몇 프로 세일했지? 아무튼 13만 원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저는 M 사이즈로 구매를 했고 너무 귀여워. 진짜 제 피부톤이랑 뭔가 이게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웜톤이신 분들한테 완전 찰떡일 것 같아요. 짜잔, 이런 스타일입니다. 이게 남녀 공용이라서 사이즈가 일반 여성 사이즈 생각하고 사시면 되게 크실 거예요. 이렇게 후드, 끈, 로고. 팔이 되게 길어요. 이게 M 사이즈인데도 스몰 사이즈도 길더라고요. 팔 길이는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후드. 기모는 아닌데 한 가을에나 입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후드티 하나 샀고 짜잔, 마우스 패드도 하나 샀습니다. 저는 마우스 패드를 살 생각이 없는데 남자친구가 귀엽다고 사라고 해가지고 샀어요. 나이 들면서 약간 귀여운 걸 되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무직 타이거 제품이고 4,000원 주고 샀어요. 처음 보는 브랜드인데 향이 너무 제 스타일이어가지고 샀습니다. 이게 한 6가지 정도 향이 있었는데 저는 글로우라는 향을 샀어요. 이렇게 약간 이솝 느낌의 갈색 병에 들어있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원래 제가 책상 옆에 이렇게 샤쉐를 두고 향을 이렇게 즐기면서 일을 했는데 이제 발향이 끝났더라고요, 향기가. 그래서 이걸로 바꿔줄게요. 처음에 너무 강하면은 머리 아플 수 있으니까 두 개만 이렇게 꽂아서 책상에 놔야지. 예쁘다, 그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언박싱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읽고 싶은 책이 생겨가지고 읽어보려고 해요. 커피 브루잉이라는 책인데 어제 친구가 일하는 서점 가서 빨리 구매를 해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커피 라이프를 위한 친절한 브루잉 안내서라고 적혀있어요. 그래서 좀 제가 커피 내리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읽으면은 도움이 될까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글보다는 이런 그림이나 추출하는 방법이 많아서 한두 시간이면은 후다닥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되게 흥미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궁금했던 게 있어가지고 구매를 해서 오늘은 이걸 읽으면서 시간을 보낼게요.